뭔 소리야? 언니, 언니 약간 생활 자체가 그래도 긍정 마인드로 사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죠. 그렇죠. 나 언니를 보는데 자꾸 웃음이 나. 그리고 언니가 장난기가 많나 봐. 나이에 비해서 언니가 장난기가 많은 건지 아니면 그냥 마인드 자체가 좋게 살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건지 내가 속에서 자꾸 웃음이 난다라고 하고 언니도 그런 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의욕적이고 되게 욕심이 많고 조금 그렇게 보여. 그리고 언니가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도 나는 보이거든요. 내 것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지. 근데 이게 조금 올 하반기 정도 이제 움직이실 거야? 지금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고 아니 내 거를 하려고 하는 게 내 올 하반기라든가 그때부터 내년, 시작을 할 생각으로 있냐고. 하래. 하래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올 하반기부터 운기가 들어와요.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들어오고 나 자꾸 웃음 나는 게 언니 차려놓으면 언니 욕심에 떠도 잘 하겠지만 언니 기운 자체가 지금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나 언니 잘할 것 같아. 근데 누구랑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누구? 방금 말 앞에 분. 아. 그 다른 분이랑 같이 동업으로? 그렇죠, 그렇죠. 지금 같이 하려고. 꼭 같이 해야 되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같이 해보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 거야? 시작을 그 친구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같이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두 분이서 그 기운 자체가 완전 반대인데. 반대인데. 네네. 언니는 완전 치고 올라가는 긍정적인 마인드고 여기는 너무 깔아앉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인데 즐거울 때는 즐거운 건 양쪽에 맞아. 근데 이 즐거움의 위치가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그쵸, 아세요? 제가 좀 더 긍정적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인 줄 몰랐어. 그분인 줄 몰랐는데 느껴보니까 언니의 기운에 있어서 이분을 땡겨와갖고 언니가 이겨야지만 같이 으쌰으쌰해서 갈 수 있지. 언니가 이 기운에서 이분한테 딸려가게 되면은 언니가 오히려 좀 손해볼 것 같아. 근데 제가 이길 수는 있을까요? 언니가 사람들을 잘 이해해주고 짜증을 해도 잘 받아줘? 받아준 스타일이야? 거의 맞춰주고 이분이랑 같이 다녔을 때 잘 받아줘? 속에서 화 안 나고? 제가요? 솔직히 말해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아, 언니는. 왜, 그냥, 저 사람은 저러니까, 그냥, 그걸 인정을 하는 거죠. 뭐 언니가 그냥, 그래, 저 사람 원래 저러니까. 네. 어떤 때는, 뭐, 가끔씩 답답하거나 화가 날 때 있어도, 그냥, 원래 저렇지 하고는 마음을 내려놓죠. 그러니까 화가 거의 없어요. 화가 없어? 부부였으면 안 되겠죠. 아 당연하지. 부부였으면 큰일 날 뻔.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부부가 아니니까. 근데 솔직히 이미 같이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둘이 같이 배우는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땐 솔직히 언니 혼자 하라고 하고 싶다. 이해 가죠. 그러니까 언니가 이 분을 꺾고 누를 수 있는 기운이면 기운이 아니라 누를 수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같이 하셔도 되는데 같이 하실 때도 언니가 속 답답한 일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 이 언니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복이 세서 그래. 네 맞아요. 기복이 너무 세서 내 그 기복 때문에 언니도 같이 좌지우지 될까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 왜 사람이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로 갈지라도 왜 화가 안 나겠어. 언니 진짜 100% 지금 40년 넘게 살면서 화 안 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야. 그치. 근데 그래도 언니가 속에 이게 화가 막 올라오지만서도 싸우기 싫고 시끄러운 게 싫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애기처럼 막 이렇게 언니가 오히려 애짓하고 어린애짓하고 무슨 말이지? 풀새기처럼 언니가 행동해서 그렇지 언니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언니 여기 앉자마자 아까 갑자기 애기처럼 푹 하고 웃었지. 그게 언니의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보여서 그게 너무 예뻐 보였어. 순간에. 그리고 언니도 어떻게 보면 내 가정이 있고 내 가장이 있지만 내가 지금 나와서 뭔가 이제 힘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을 거야.
왜 내 남편이 열심히 사는 사람은 맞지만 열심히 사는 거에 비해서 뭔가 받쳐주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 네. 그렇다고 해서 탓은 못해. 네. 왜 흥청망청 살고 있지는 않거든. 네.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와서 같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한 단계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 네.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네. 그리고 언니도 내 남편과의 솔직히 잘 맞는 거는 없어. 일도 없어요. 다 언니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 소화를 시키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네. 속이 왜 안 타겠나 싶어. 그리고 온거 집에, 외고 집에 자기 생 주장이 너무 강한 내 남편이라 그래요. 응? 아, 제 주장이 강한데. 아니 남편이 언니랑 그런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거 대화를 했을 때 네. 남편이 자기 말만 하고 맞아요. 자기 생각만 하고 맞아요. 언니한테 그걸 무조건 이해시키려고 하고 맞아요. 근데 언니는 이해가 안 되고 네. 자꾸 트러블이 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그렇지만 네.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아니야. 네 맞아요. 좋은 그래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데 언니랑 안 맞는 거야. 맞아요. 왜 너무 외골수야. 너무 고리타분해. 맞아요. 그리고 무슨 나를 독차지하려고. 네네네. 무슨. 저를 자기 손에 잡고, 있으려고. 근데 우리 언니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 그쵸. 원래는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네. 막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 두루두루 막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네네. 여기는 딱 요거밖에 몰라. 네, 맞아요. 너무 숨이 막힌데. 네, 맞아요.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짠돌인가? 네. 짜대. 아주 짜대. 네. 그래서 언니가 더럽고 치사하대. 네. 그래서 일하려고. 일해 언니. 일하면 언니는 언니 기운 그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밝은 기운으로 네. 언니 쪽으로 내 사업을 하다 보면 그쪽에 일이 잘 될 것 같고 내 남편이 언니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오히려 또 더 조질 수도 있어. 왜? 아, 저 한대요? 왜냐면 언니의 힘이 생겨서 버리잖아. 네. 그럼 자기의 힘이 언니한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언니를 더 잡으려고 노력을 할 거야. 네. 근데 절대 2, 3년 동안 그래서 두 분이서 되게 많이 싸울 거거든? 네. 근데 그 싸움에 있어서 언니가 지지 마세요. 왜? 내 남편이 오히려 2, 3년 뒤에는 꺾일 일이 있고 여기에서 못 이제 이겨내잖아? 그럼 네. 둘이 찢어지는 기운도 있어. 진짜요? 응. 그걸 바래? 안 놔줘서 못 나가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러면 2, 3년 뒤에 잘 안 되나요? 언제쯤 잘 돼요? 잘 될 때 나가야 돼요? 뭐 금전이라든가 이런 거? 잘 살 수 있냐 그렇죠, 이 말이야? 그렇죠. 아, 솔직히 남편분한테는 금전운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 근데 내가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야. 열심히 살긴 하나 뭔가 열심히 사는 거에 있어서 뒷받침이 돼줄 만한 게 없다. 많이 뭔가 보여지지 않다라는 게 열심히는 하지만 빡빡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맞아요. 이 분이 막말로 내 몸으로 일을 하거나 뭔가 네. 기술직에 있어야 된다든가 네. 뭐 이렇게 공부 쪽으로 머리 쪽으로 이게 아니라 몸으로 네. 일을 맞아요.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더 고대. 너무 고대. 네. 네. 그러니까 피곤해 항상 늘 힘들어. 네. 근데 이분이 50세 진짜 늦으면 55세부터 이 사람이 펴. 근데 다 늙어서 그때 뭘 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리고 욕심이 남편이 너무 많아. 쓰잘데기 없는 욕심. 네, 맞아요. 좀 이게 앞을 내다보지도 않으면서 쓰잘데기 없는 욕심이 많아. 맞아요. 언니 말만 반이라도 들면 얻을 게 더 많은데 네.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네. 바람에 아주 돌아버려 사람. 손해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치. 근데 본인은 몰라요. 자기는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고 뭔가 네. 진짜 옛날 사람이 옛날 네네. 사람. 맞아요. 막 시대에 태어난 그런 거 있잖니. 왜 우리 현금도 옛날에 장롱이나 장판에 밑에 박아놓고 사는 사람도 있죠. 네네. 막 오히려 그거 네네. 오래 놔두면 썩어서 못 쓰고 딱 그 사람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언니는 너무 싫은가 그게. 네. 왜 저렇게까지 살까. 그니까요. 조금 두루두루 편하게 살고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투자도 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없어. 맞아요. 그냥 너무 숨 막혀. 맞아요. 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솔직히 2, 3년 동안 싸워서 언니네가 이별수를 한다라고 언니는 어깨에다가 날개 달아주는 거고 네. 내 남편은 구렁텅이 더 빠지는 거야. 지금 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네. 봐주고 있구나. 아, 나중에 힘쓸 걸 생각을 해서
아, 한 방에 이제 돈 벌어서 주려고, 위자료 주려고. 언니 너무 너무 좋은 마인드.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내가 돈을 벌어서 내 근력이 있어야 뭔가 한 떵떵거리니까. 방에 위자료를 큰 돈을 주면은 그래, 낮으니까? 네, 그럴 것 같아서. 무서운 여자네. 무서운 여자네. 그래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싸우지도 않고 싸워봤자 힘만 들고 이제 기운 맞아. 빠지고 맞아, 차라리 맞아. 그 힘을 가지고 나는 일을 하겠다, 이거지. 일에 투자하겠다. 그러고 잘하는 나중에 돈을 한 방에 선택이에요. 주겠다. 근데 2, 3년의 고비 잘 넘기라고 하고, 어쨌든, 네. 언니는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돈은 언니는 계속 벌 거야. 돈은 따른대. 그리고 언니는 희한하게 사람들도 따러. 사람들도 언니를 따라다닌다고, 따른다고. 근데 언니는 또 해야 되는 일이 사람을 따라야 되는 직업이잖아. 나를 사람들이 좋게 봐주고 날 찾아야 되고 하는데, 맞아요. 언니가 처음 첫 인상이, 나는 내가 우리 그 동자들이 언니를 봤을 때 웃어서 그렇지, 언니가 웃지 않으면 되게 묵뚝뚝하게 보이는 그게 딱 있어. 이미지 자체가 웃지 않으면. 아, 예,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언니는 항상 웃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도 더 많이 따른다라고 해요. 네. 근데 나 일적으로는 언니 걱정 안 돼요. 언니가 마음에서도 이미 독을 품었어. 내가 꼭, 꼭돈 벌이라. 네, 내가 몇년 됐어요? 꼭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네, 살이라. 맞아요. 내가 여기 지옥 같은 감옥,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나리라. 이게 네. 너무 크기 때문에 잘살것 같아요. 제 운기, 목표예요. 목표대로 잘살수 있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시면 돼. 일단은 언니 그냥 좀 지금처럼 긍정 마인드로 살래.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 2, 3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면 두 가지 직업을 같이 가져봐도 되는 건지 어떤 거 지금 하고 지금 배우는 이거는 거랑 지금 가는 거랑 상관없어요. 그쵸. 올해는 그렇게 두 가지로 다 가지고 가시다가 네. 내년 5, 6월달 지나면 언니가 한쪽으로 몰아도 될 거야. 한쪽으로 쏠려도 언니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하는 건 영업이니까 그 고객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제가 못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내년 5, 6월달 지나면 한쪽으로 쏠릴 일이 있대. 그러니까 언니가 굳이 마음에 부담 가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니까 좋네. 언니가 원하는 대로 당분간은 살수 있어. 그리고 뭐 이별 수 있는 건 이미 뭐 알고 있었잖아, 언니가. 그건 제가 언니 계속 마음에. 마음은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여자야. 준비를 하고 있었대잖아. 그 마음은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요. 안 놔줘서 지금 살고 있는 그래. 근데 그안 놔주는데도 불구하고 언니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 나는 언니 되게 좋게 보여져, 지금. 그렇잖아. 지죽고 싸우고 뭐 원망하고 맨날 막 큰소리 내고 이렇게 살면서 네.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 타당하게 언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밖에서 보 보면 티안 나요. 다른 사람들 보면 티가 안 나요. 그치. 나이 안 나오면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부부 둘밖에 모르는 거야. 남편도 모르고 있을 아, 남편도 그렇고 언니랑 나랑만 아나? 그렇게 보시면 네, 돼요. 근데 남편도 저랑 사는 게 힘들어하는 거는 있어요. 왜냐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언니가 두리뭉실 넘기고 이런 것도 네, 있거든. 남편은 애 때문에 사는 남편은 진짜 애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그니까.